헌재 재판관 8명, 7명이 결정하면은 내란으로 들어간다.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은 여자 하나다. 촛불과 태극기가 정면 충돌해서 우리나라 아스팔트길이 피와 눈물로 덮어버린다. 어제 심판정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쏟아낸 말입니다. 이런 말을 할 때 김 변호사의 시선은 재판관보다는 방청석 쪽을 더 향했습니다.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변론자치고는 이례적입니다. 무슨 의도였는지 박하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. 1시간 반이 넘는 변론 대부분을 김평호 변호사는 방청석과 변론을 녹화하는 심판정 카메라 쪽으로 몸을 향한 채 진행했습니다. 연단을 등지고 발언을 이어가자 다른 변호사들이 마이크를 챙겨주기도 했습니다. 이 때문에 현장의 방청객과 변론 영상을 볼 지지 세력을 향해 주장을 펼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김 변호사는 이미 친박 보수단체 집회에서도 연설에 나선 바 있습니다. 일개 부장검사가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하는 엄청난 다이어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. 소설가 김동리 씨의 아들인 김 변호사는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.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한 달 전쯤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최근엔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도 펴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 외톨이 여성이라 얕본 것이 탄핵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탄핵 심판 막판에 투입된 김 변호사 등 세 대리인들이 세를 집결해 재판부를 압박하는 한편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해 향후 헌재의 결정에 불복할 근거를 만들려 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. SBS 박하정입니다.